남자가 제게 정 떨어지는 방법 좀요, 이런데. 코딱지 파서 남자 입에 넣기. 아, 너무 심하다. 그건 죽방 맞을 일인가? 보는 앞에서 은가 싸기 말인데. 아, 근데 남자들이 싫어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이 닦을 때 꽥꽥거리는 거래요. 나 어디서 봤거든? 이 닦을 때 꽥꽥거리면서 구역질 하면 되게 싫어한다는데? 이제 남자친구를 집에 초대를 해. 그런 다음에, 미안해. 내가 입을 3일 동안 안 닦아가지고 그러는데, 나이좀 닦을게. 이런 다음에 이제 치약을 막 흘리면서 막, 에아! 이러면서 이를 닦으면은 그 남자가 정 떨어지지 않을까? 미안해. 내가 이가 되게 아파. 왜냐면 내가 이를 잘안 닦거든? 이 닦는 게 너무 귀찮고, 뭐이 닦을 필요가 있나? 입냄새 좀 나면 어때? 키스할 때 불편한 거 말고는 없잖아. 그래가지고 내가 이를 좀안 닦는데, 그래도 오늘은 남자친구 봤으니까 저번 주에 보고 이번 주에 보잖아. 나 저번 주에 닦고 안 닦았거든. 남자친구 볼땐 해야지 이러면서 막 치아도 막 흘리면서 막아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여자친구가 그러면 남자친구가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는 이제 연락 안 하지 않을까? 제일 확실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. 아니면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막입 같은 거 닦을 때 그래도 감사합니다.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손수건으로 이제 입에 뭐 묻었네 이렇게 닦잖아. 그게 아니고 이제 아저씨처럼 이렇게 한번 닦아주고 물수건 같은 걸로 이제 식당 가가지고 이렇게 탁 겨드랑이 한번 닦아주고 이렇게 닦고 나서 이빨 한번 찌익 닦으면서 내가 이를 안 닦아서 저번에 맥귀거리고 나서 지금 오랜만에 닦는 거야. 이런 걸로도 충분해. 이러면 이제 남자친구가 충분히 떠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방법은 뭐 다양할 것 같아. 못 봐가지 않았어. 밥맛 떨어져. 뭐야? 말했네. 이쑤시개 빨아먹으렀네. 남자 바로 동 그럼 뭐 발도 한번 닦아주고 그러면은 뭐 남자친구가 앞에서는 그렇겠지. 너참 청결하구나 이렇게 반어법을 쓴 뒤에 사라지겠지. 밥 먹고 나서 갑자기 남자친구가 이럴 거야. 식당 가서 그러면 되게 빠른 방법이나 아마 남자친구가 잠깐만 나갔다 올게 하고 나간 다음에 들어오지 않겠지.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? 식당 가서 양말 벗고 발가락이랑 깍지기기. 근데 다들 어떻게 인기가 많으신가 봐요. 남자 내쫓는 방법들을 너무 잘 아는데? 어디 한번 해봤나 봐. 다들 나보다 더 다양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? 코딱지 파서 남친한테 아무렇지 않게 쓱쓱 닦아주기. 눈곱을 앞에서 그냥 막 떼보세요. 눈곱을 모아가야지. 들어. 내가 개업질 날것 같아. 그만하자. 너무, 너무 자극적인 방송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, 사람들이. 왜 그러는 거야? 꼭 그렇게까지 정을 떼야 하는 거야? 정말 독하게 정뗐나? 절대 미련이 남지 않게 떼주는 거지. 그리고 플러스 영원히 기억에 남기는 거야. 그 남자를 띄워내지만 절대 기억에서 잊게 하지 않는 법. 그 방법을 내가 전수한 거지.